박상용 검사가 쌍디귿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자기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38기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저런 쌍디귿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을 때는 당시에 그 소문이 파다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 쌍땅치 뭐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파다했는데 말해보세요. 그와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똑 소리 난다. 시간도 똑 맞춰. 불쌍지검. 서영기 의원이 차마 입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중국말로 할게요. 동서남북을 중국말로는 똥시남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어 오늘. 서영기 의원. 예.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자료를 다 드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오지 않고 유상범 의원 질의를 통해서 울산지검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진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근데 저걸 보세요. 한번 보세요. 박상용 검사가 쌍디귿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자기 프로필에 올린 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38기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저런 쌍디귿이라고 하는 글씨를 썼을 때는 당시에 그 소문이 파다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올린 거예요. 소문이 쌍디귿으로 파다했어요. 쌍땅치 뭐예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파다했는데 말해보세요. 파다했는데 울산지검장이 대구 울산 저희가 국감 갔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알아봤더니 토사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토사물 저 아니에요 라고 박상용 검사가 올리지 쌍디귿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 없다 하더니 그날은 나와서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물으니 그게 아니라 쌍디귿이 아니라 토사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토사물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릴 텐데 쌍디귿 저 아니에요 라고 올렸으면 당시 소문은 쌍디귿이라고 다 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울산지검에서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있는 관계자들이 환경 관계자 다 그날 여기저기 묻어있는 것을 치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울산지검장이 직접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은 이야기 전부 다 정리해서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가 벨트를 풀어놨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벨트를 풀어놓은 게 아침에 발견됐다 얘기도 울산지검장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 그 벨트가 국립대 벨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국립대 벨트가 아닌지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울산지검장 이하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축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은폐하려는 건 아닌지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며 당시 수사관 두 명이 구타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구타를 누가 했는지 그 내용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똑 소리 난다. 시간도 똑 맞춰. 울산지검. 검사 추태에 대해서 이 자료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뭐 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서류로 자료가 없는 건지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기 의원이 차마 입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중국말로 할게요. 동서남북을 중국말로는 똥시남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게 법무장관님 예. 이거 자료 파악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료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료로 존재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네. 저 서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자료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대요. 그 조사를 이번에 조사를 해서 울산지검에서 자, 보고를 의원님, 그날 했습니다. 서영기 의원님 자, 네. 제가 물어보니까요. 자 그러면 그 장관께서 점심시간을 확인해서 활용해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는지 조사를 안 했는지 자료가 없는지 그걸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있으면 내시고 제가 확인받기로는 구두로 다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 것 같고 네, 구두로 서면으로 있는 자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서영기 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질문을 통해서 구두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난번 벌써 아닙니다. 구두로 확인한 걸 위원장님 서류로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문건이 남습니다. 구두로 확인했다는 걸 서류로 정리해서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자료 요청 있습니다. 것도 검찰장에게 확인해 주셔야죠. 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다. 제가 균형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처장님. 네. 아까 곽규택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인사위 그 절차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아무런 그 숨길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고요. 혹시 또 더 제출할 것이 있는지 또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점검하시고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의원님 됐죠? 네. 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네.